안녕하세요, 김대석 셰프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요즘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?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에 좋다는 비름나물 다 아시죠? 300g 준비했습니다. 비름나물하고 된장 한 스푼하고 국간장하고 들기름 넣어서 무쳐버리면요, 최고 나물이 되는 거죠. 그럼 맛있게 무쳐보겠습니다.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.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 잘 되었죠? 김대석 셰프 집밥 레시피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비름나물은 촬영 전에 지금 다 손질을 했는데 세 가닥만 안 해놨는데요, 이 줄기가 좀 억세거든요.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훑어보면 됩니다. 훑어갖고 여기를 끊으면 됩니다. 이렇게 이 줄기는 그냥 버려주시고요, 이대로 이제 데칠 거예요. 이렇게 손질해서 바로 데쳐보겠습니다. 물이 이렇게 끓고 있을 때 천일염 한 스푼 넣습니다. 천일염을 넣는 이유는요, 비름나물이 새파랗게 되거든요. 천일염을 꼭 사용해 주세요. 준비한 비름나물 바로 넣어줍니다. 이 비름나물은 오래 데치는 거 아닙니다. 이거는 한 30초에서 40초만 데치는데요, 양에 따라서 시간은 약간 차이가 나지만 300g이면은 30초가 딱 적당합니다.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고요, 여기서 바로 건집니다. 이제 잽싸게 건져야 됩니다. 찬물을 받아서요 바로 부어줍니다. 이렇게 찬물을 받아서 식혀줘야지 흐물흐물 안 되고 식감이 좋거든요. 꼭 이렇게 찬물에 식혀서 한번 헹궈주세요. 물기를 꾹 짜주세요. 이렇게 물기를 안 짜면은 질척거릴 수 있습니다. 이건 한번 탈탈 털어줘야 되거든요. 물기를 꾹 짰기 때문에 이 칼로 안 잘라도 되거든요. 딱 먹기 좋게 제가 손질해서요, 안 잘라도 됩니다. 이거는 뭐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것이 비름나물 아닙니까? 칼슘이 많아서 엄청 고소합니다. 더군다나 여기다가 이제 된장까지 넣어보면 더 고소하죠. 이렇게 탈탈 털어놓고요, 대파 흰 부분만 10cm 사용합니다. 반으로 이렇게 나누고요, 잘잘하게 다져주면 됩니다. 고춧가루 한 스푼, 오늘의 포인트입니다. 된장 수북하게 한 스푼, 다진 마늘 한 스푼, 국간장 한 스푼. 그래도 된장 하나로만 안 되거든요. 국간장이 들어가야지 더 땡기는 맛이 납니다. 매실청 한 스푼, 들기름 한 스푼. 들기름이 들어가면 또 고소해 불죠. 통깨 한 스푼 술술 뿌리고요, 이렇게 해서 이제 섞어주면은 양념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양념 만들어서 무쳐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색깔도 좋죠. 고춧가루가 조금 들어가서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. 그 다음에 비름나물을 바로 넣어줍니다. 이래갖고 이제 무치기만 무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여기다 대파 흰 부분만 썰어놓은 거 이렇게 부은 다음에요, 가볍게 이렇게 묻혀주면은 비름나물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. 탈탈 털면서 묻혀주세요. 이거 데치는 과정 때문에 번거롭지 안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. 이거요, 이렇게 묻혀놓으면 짜지도 않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비름나물 아닙니까? 아, 맛있게 묻혀졌죠? 그럼 그릇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드디어 골다공증에 좋다는 비름나물이 완성되었습니다.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이 비름나물 드시면은요, 갱년기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오늘 시장 가서 비름나물이 보이면 얼른 사와서 무쳐보십시오. 그냥 먹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 전합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.